계십니다. 네. 승강배우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괴물의 날개가 펼쳐졌던 현수, 많은 분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자, 날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포즈인데요. 너무 멋집니다. 네, 정면 봐주시고요. 반대쪽도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현수의 날개가 이제 전 세계로 향해 뻗어갑니다. 송강배우 마지막으로 정면 아래쪽. 네. 아, 위쪽 한번 하시려고 해도 네, 좋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네. 시선 왼쪽도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정면을 부탁드립니다. 송강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대 아래쪽으로. 자, 이번에는 편상훈역의 이진욱씨를 모십니다. 많은 분들 놀라겠죠. 정면 왼쪽을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예, 포즈를 바꿔서.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판상구간에 이명이 있는데요. 네, 정말 눈빛 하나만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이진욱 씨의 모습 왼쪽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손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욱 씨,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서희경 역의 우리 이시영 배우를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멋진 화려한 의상으로 등장을 하셨는데요.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시즌1에서 멋진 여전사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많은 분들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자, 멋진 포즈 한번 부탁드릴까요? 시영씨. 네. 네. 아, 이번에도 파이팅 하겠다고. 네, 정면 오른쪽, 그리고 정면 아래쪽, 마지막으로 시선 왼쪽 부탁드립니다. 네, 이시영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 누구보다도 감정의 폭, 변화가 많은 인물이죠. 이은우 역의 고민시 배우 모시겠습니다. 네. 고민시 배우 정말 시선 강탈입니다. 예. 왼쪽을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의상은 왠지 물속을 연상하게 만드는데요. 네. 왼쪽 한번 봐주시고 손, 예, 손 동작을 좀 바꿔볼게요. 예, 좋습니다. 사랑 가득 담아서 정면, 그리고 그 상태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민시배우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시즌2에서 펼쳐질 이야기가 더 궁금해지는 건 바로 이분들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인물들과 괴물화에 맞서는 사람들. 자, 스위트홈의 세계관에 새롭게 입성하게 된 우리 박찬영, 탁인환, 그리고 김영우 역의 배우분들을 한 분씩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우 진영 씨 모십니다. 네, 박찬영 역의 진영 배우가 무대 위로 올랐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자, 이번에 누구보다 듬직하고 정직하고 강직한 모습 보여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포즈 한번 바꿔서 좋습니다. 네, 왼쪽 그 상태로. 네,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태로 왼쪽도 봐주시고요. 자, 이번에 누구에게 명중하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진영 배우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자, 이번에 탁인환 역의 유호성 배우를 모십니다. 네, 유호성 씨 무대 위에서 멋진데요 오늘. 네,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 아래쪽. 지금 바로 들어갑니까? 네, 지금 우리 기자님들을 저격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의 저격, 마음속의 명중. 자, 이번 엄청나게 카리스마 넘치는 역할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그 상태. 아니, 선배님 왼쪽도 봐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사진을 찍어야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상태로 좀 부탁드릴까요? 카리스마. 아, 좋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 부탁드립니다. 아주 카리스마 넘치는 유호성 선배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모실게요. 자, 이번에는 김영우 중사역의 김무열 씨 모십니다. 자, 우리 유호성 씨의 포토타임을 보고 우리 김무열 씨가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예. 네,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매 작품마다 놀라운 연기를 보여주고 있는 김무열 씨입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자, 이번에 김영우 중사,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성 씨가 강력한 카리스마라면 우리 김무현 씨 부드러운 카리스마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드러웠죠? 자, 그 상태로 왼쪽. 굉장히 완곡하면서 부드러워요. 정면. 아, 표정도 부드럽습니다. 네, 그 상태로 오른쪽. 정면 아래쪽. 아, 저 정말 부드러웠어요. 네, 자, 김무열 씨 그 자리에 계셔주시고요. 욕망이 괴물이 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사투와 또 다른 존재의 등장,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현상까지, 시즌2 이야기 과연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을까요? 자, 이분들이 과연 어떤 관계를 맺을지 배우분들 모두 모십니다. 스위트홈 시즌2의 우리 주역 배우분들 모두 한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곱 분 모두 단상에서 함께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서로 자리를 양보하고 있는 이 배려 깊은 우리 배우분들. 네,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지금 저 X표가 중앙입니다. 중앙을 맞춰주시고요. 가까이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나요? 좋습니다. 자, 우리 김무혜 씨가 몸을 좀 더 중앙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가까이. 좋아요. 저희가 사진이 한 장에 나와야 되니까 좋습니다. 괜찮습니까, 기자님들? 네. 이제 김무혜 씨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시선 왼쪽입니다. 네, 왼쪽 봐주시고요. 자, 시선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선 유호성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른쪽입니다. 자, 시선 정면 아래. 그리고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즌1을 이끌어 가셨던 분들과 시즌2에 또 새롭게 합류한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각자 본인의 필살기 다들 있으시죠? 그게 눈빛이면 눈빛이어도 좋고요. 뭐 괴물하면 괴물어도 좋습니다. 자, 뭐든 본인의 필살기 갑니다. 하나, 둘, 셋, 정면입니다. 아, 지금 유일하게 김무현 씨만 계속 부드럽게, 예, 정면 봐주시고요. 그 상태로 몸을 틀어서 왼쪽입니다. 왼쪽. 김무혜 씨 왼쪽 봐주시고요. 자, 유호성 씨 몸을 틀어서 오른쪽입니다. 아, 완벽합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위트홈 시즌2입니다. 정면 아래. 네. 네. 자, 좋습니다. 이제 스위트홈의 세계관을 다시 한번 진두지휘한 이응복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이제 완벽한 진정한 세계관이 감독님이 오시니까 완성이 되고 있죠. 네, 역시 우리 또 김무혜 씨가 몸을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만 가까이 한 장의 사진에 다 나올 수 있게. 네, 정면을 봐주시고요. 아, 이분들의 모습만 봐도 벌써 너무나 기대되고 설렙니다. 자, 유호성 씨 몸을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자, 이제 정면을 봐주시고요. 제가 스위트홈 시즌2를 외치며 파이팅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트홈 시즌2 파이팅! 네, 완벽합니다. 자, 이분들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층 진화된 개무라 사태를 마주한 생존자들이 시즌2에서 어떤 욕망들을 표출하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스위트홈 시즌2 메인 예고편 보고 와서 이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